그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풀샷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칸초랑 티티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때문에 저는 못 잘. 칸초는 그냥 장난치느라고 지나가다 툭 치고요. 티티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가다 툭 치고. 점프 한번 하고, 칸초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보니까 점프하면은 티티는 죽겠다고 반응해. 막 이러고. 점프 한번 하고. 그 소리에 잠들라고 할 때 그 소리 들리면 깨거든. 예민해가지고 깨면 못 자요. 어제 새벽 4시에 2시에 잤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데 신체 건강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선물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구운 거 고맙습니다. 아유, 선물. 슬그슬그. 아무로 또 선물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교환권이요? 교환권 뭐가 필요 없어. 그냥 입게. 뭔지 몰라. 이거 입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오늘 진짜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거든요. 그게 저한테 선물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그냥 들고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싶어도 아이 그런 말 참아. 근데 한동안은 많은 분들께서 선물 요즘 안 주셨어요. 제가 너무 자주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 저 살 빼야 됩니다. 가자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아, 서운하셨어요? 아, 서운한 거라기보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굉장히 가벼워. 가벼워서 좋으셨어요? 아, 좋진 않더라고요. 가볍기만 하고 좋진 않더라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어떤, 뭐랄까, 욕심이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의 허탈함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덤덤. 콘서트 때 다른 오빠들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웃겼어요. 아, 그때? 아, 그분들은 이제 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정말 아시는 분 아시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 대놓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저를 통한 사람들이 느글느글만 뻔뻔히 집 타령 건강 타령 집에 홍삼 다 떨어졌다 그러고 맞아. 아 진짜 그만 너무 웃겼어. 네. 이제 진짜로 근데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나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저희 나이 때 기타 메고 노래를 막 열심히 불러 느끼는 일은 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불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주기적으로 요즘엔 못했지만 주기적으로 운동을 좀 해서 체력을 좀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그게 안 돼요. 육아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우리는 그냥 현기용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야지 딸 키워야지 건이도 마찬가지로 건이는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애가 애초부터 운동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맘먹고 할려야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손 붙잡고 헬스장까지 끌고 간 적이 있어요. 오. 네, 한 달까지 끊었어요. 이틀 나가고 더 이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이 이 정도 돼서 운동을 해야겠다. 권위가 마음을 다 잡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조제, 포션 우리가 약 빨면서 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다못해 아니면 건강한 음식 사실 의사가 그랬거든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고치는 맞아. 그만큼 먹는 음식, 섭취하는 음식이 중요해요. 제가 한마디만 해서 얘기가 길어지고 한마디만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랄까 그 속담 있잖아요. 아무리 과해도 과육이고 아무리 심해도 심하지가 않아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피부, 건강 이런 걸 유지하는 게 동안에도 유지하는 게 설탕 절대 안 먹어요. 음료수 안 마셔. 탄산음료 안 먹어.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설탕도 안 먹어. 요리를 하더라도 설탕을 안 먹고 꿀을 넣어요. 꿀을 많이 마셔요. 그 두 가지만 해도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두 가지만 해도 몸에 변화가 없어요. 세 가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흰쌀밥이랑 흰 밀가루 드시죠. 먹지 말고 이 세 개만 해도 여러분들의 건강 한 20년 전까지
제가 지금 20대처럼 보이는 이유가 딱 그거. 어. 어, 아 이제 길이 아, 오늘 안 했구나. 나 햄 찍었는데도 아, 기억이 안 나. 그분이 아마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아. 물어봐야겠어.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길이 많아서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촬영하기가 편한. 계속 앉아서 하는 걸로. 근데 가끔 뭐 쓰고 그럼 알아서 하라고. 일단 근데 왜 그러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콩도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가셔.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저녁 때도 드세요. 아, 예, 네. 아유. 어제도 오늘, 어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봬요.